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세르주르텐의 라히드 베을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르주르텐은 굉장히 독특하고 아티스틱한 향기를 선보이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오늘 리뷰할 라히드 베을랑 역시 굉장히 개성있는 장미향 향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세르주르텐 국내 철수 소식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세르주르텐 주요 지점들은 이미 문을 다 닫았고, 지금 세포라 같은 편집샵에는 아마 재고가 좀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라히드 베을랑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0ml짜리인데요. 판매용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세르주르텐에서 다른 향수 샀다가 사은품으로 받았던 기억이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 향수는 장미향이 지배적인 향이에요. 하지만 그냥 뻔하고 고운 장미 냄새는 아닙니다. 처음에 딱 뿌리면 되게 쎄한 냄새가 나는데, 저는 이때 냄새가 약간 껌 은박지를 씹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만큼 좀 메탈릭한 향으로 시작하는 향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뿌리자마자 와, 되게 서늘한 꽃향기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안 뜨고 구름 낀날 그늘 밑에 있으면 서늘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뿌려도 막 너무 더운 느낌은 안들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달달한 장미향이 솔솔 올라오고, 잔향에서는 패출리 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잔향을 맡으면 쌀쌀한 날씨에도 어울릴 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뿌릴 수 있을 만한 향인 것 같습니다. 세포라 공식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이 향수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약간의 페퍼향과 부드럽고 파우더리한 장미향이 단 한 송이의 장미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매력의 향이라고 써있거든요. 이 설명대로 라히드 베을랑은 그냥 단순한 장미향은 아니에요. 장미향 향수들 중에서는 특이한 편에 속하죠.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한 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향이 막 마구마구 느껴지는 향수는 아닙니다. 은박지에 쌓인 서늘한 장미향, 파우더리한 패출리, 달달한 꿀? 요 정도가 느껴지는 향이라서 세르주르텐 향수들 중에서는 나름 무난한 편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세르주르텐 향수들 중에서는. 그리고 뭔가 되게 분위기 있고 사양 있어 보이는 느낌을 내기에 적합한 향수 같아요. 저는 이거 맡고 왠지 김옥빈님이 떠오르더라고요. 화려하고 매력적인데 쉽게 못 다가가겠고 되게 조용한데 동시에 저돌적인 이미지도 있는 딱 그런 사람이 떠올라서 김옥빈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이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남자가 뿌려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중성적인 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속력이랑 확산력도 좋은 편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수색이 되게 강렬한 빨간색이라서 뿌릴 때옷 같은데 안 묻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흰색 옷 입을 때는 이거 안 뿌려요. 종합적으로 이 세르주르텐 라히드 베을랑이 어떤 장미향인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분류해보자면, 일단 자연적인 생화향은 아닌 듯해요. 그리고 꿀로에 향수들처럼 깨끗한 비누향? 이런 쪽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라로즈나 오로즈처럼 무난하고 여린 장미향도 아닙니다. 굳이 장르를 분류하자면 딥티크 오카피탈, 메종 프란시스커 정 오드 실크무드, 바이레도 로즈 오브 노맨즈랜드, 이런 장미향 향수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향수들과도 이 향이 분명히 다른 향이긴 하죠. 그치만 뭔가 어두운 분위기고 검붉은 장미가 떠오르고 메탈릭하고 풀냄새 같은 게 많이 안 나는 장미향 찾으신다면 꽤 마음에 드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직접 한번 시향해보시길 시향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